Nice game TV.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종의 강키고요. 예, 저는 카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머리가 아, 머리 예쁘네요. 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이거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좀 발랐어요. 안 돼, 처리가 안 돼, 안 돼. 발랐는데 왜 올려요 그거를? 오늘 진이가 예. 오늘 쉬는 날이라서 머리를 못 만져줬어. 아 맞네. 나이 몇 터지? 차에 올린 게 낫다. 얘네 미로 해야겠다 그냥. 아 전파는 컨셉이었죠. 사람이 네. 아, 화날 리가 없지 그렇게. 제가 3부에 들어온 이유. 네. 아 오죽 답답했을까 진짜 밖에서 보는데. 와 심하긴 했어요 사람들이. 프로그램 폐지할까? 아. 말이 안 돼 이거 강키 이거 내가 아끼는 강키가 이거 쓰러지겠어 이거 하다가. 너무 못해요 사람들이. 아. 강키 나 소개팅 해주기 전까지 쓰러지면 안 돼. 해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요? 해주기로 했잖아. 아 잘 버티고 있을게요 제가 그냥. 아 예,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치를 돌리고 네 챔피언 비밀로 오늘 빨리 끝내가지고 강키 뭐 좀 먹이려고. 어차피 시간 중간에 빈 시간 있어가지고 해탈했어요 그냥 마음 편히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중간에 하면 부담없이 하면 돼요? 네 부담없이 하세요 그냥. 아니 저번에 제가 마이를 했었잖아요. 네네 너무 그냥 제 마음대로 한다고 시청자분들이 그 방송 컨셉이랑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네. 강키 선생님의 조언을 많이 얻고 요즘에 제가 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탑을 하고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 그거 같다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지시를 안 하거나 따로 지시를 뭐 크게 안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알아서 그 사람, 잘한다. 그 사람 하는 게 맞으니까 지시를 안 하지. 아 진짜. 그때 마스터의 정글을 저도 1신 때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뭘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맞는 거. 근데 마인은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건 난 뭘 안 해요. 사장님도 아까 왔을 때 저 뭘 안 했잖아요 별로. 자크 많이 하셔가지고. 야 근데 이분 좀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말을 뭐 안 하거나 지시를 안 할 때는 그 사람 롤바타가 아바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맞으니까 냅두는 거예요. 제가 이번 판은 캐릭의 정석을 배우면서 네네. 시청자분들과 강키 선생님의 네. 암을 치료해드리러 나왔습니다. 항암하러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네.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요. 도금장. 애는 잘못했네. 아, 그래도 너무 굽신거리지 말아요. 아니야. 1등인데. 저 항상 굽신대는 아. 게임상에서만 아니고. 아, 형 그러지 말아요. 아니야. 아, 생긴 거 보면 찍어 주게 생겼대. 뭐 굽신거려. 아니야. 내 생긴 게 왜? 아까 나 저 바뀌었는데 아. 내가 왜 생긴 게 왜? 형 보면 아저씨 생각나. 진짜? 아, 얼굴 보지 말고. 아, 아저씨 생각난다고. 잘 생겼다고요. 아유, 왜 그래? 원빈 생각난다고. 아저씨 생각난다고. 싸움 잘하잖아. 아니요. 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이미지라고. 아이 아시면서 또 내 이미지가 왜? 아이 그러니까 원빈이랑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아이 그렇다고 에이 뭘 또 그렇다 하는 거죠. 강키 진짜 그래? 내 이미지가 그래? 외모만 딱 보고. 아 저도 그랬는데.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래요 시청자분들? 어 약간 그거 동남아 원빈 그런 느낌. 동남아 원빈 맞아 맞아 동남아 원빈. 제가 날카롭게 생겼나요?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귀엽다고 하던데. 에이 아니, 누가? 야 내 명함에도 아, 귀염둥이 누가? 누가? 아 누가? 내 스무 살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 스무 살 때부터 만났던. 아이 스무 살이 언제적이에요? 빼고. 지금도. 아 지금 누가? 동네 아줌마들. 아 동네 아줌마는 말 빼고 그 아줌마 나보고 잘생겼다 그래요. 빼고. 진짠가? 아 그거 아니지. 아 머린 또 왜 이래 미치겠네. 아 진짜 그거 아니지. 에 형 살만큼 사셨잖아요 그
그냥 뭘 살 만큼 살아. 그냥 하는 말이야. 야 강키 네 여자친구 있다 이러는 거야? 아 그거 상관. 아 어떻게 자꾸 그거 자꾸 물고 들어줘. 아니죠 그런 거랑은. 아 그런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에, 그냥 하는 말이랑 진심 담긴 말이랑 다 구분하시잖아요. 예. 머리 누가 채팅한 거야 이거? 강키 잘한다. 아 이거 머리 어떻게 안 될까요 강키 선생님? 뭐 부김처럼 밀어버리세요. 믿으면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 믿으면은 그것대로. 그건 또 그것대로. 네, 삭발 하려다가 강키 저거 강키래. 부김 머리 보고 나서 못했어 진짜. 근데 부김이 얼굴 한번 뒤에서 보면 되게 이뻐요. 두상이 진짜. 나도 두상이 이뻐. 아 그래 해보실래? 나 평소에 그러니까 뭐지 20살 그러니까 25살 아래 때는 삭발을 네. 자주 했었어 그냥. 오. 그냥. 삭발하니까 그 생각난다. 아저씨에서 원빈 이렇게 찌익한 거. 그래서 내가 벌칙을 내가 어느 방송에서 벌칙을 하나 저거 뭐지 하자고 했어요. 네. 삭발하는 거 걸고. 이겼어졌어요. 아니 하자고 하는데 다들 싫어하더라고. 이게 좀 그렇죠. 난 해도 상관 거 없는데. 삭발하려면 회사에 앉아가지고 타도 홀수 이렇게 하고 삭발해야지. 왜 사장님 왜? 아니 삭발 한다면 아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한다면. 아니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장님은 거. 아 예를 들어서 아 CEO시잖아요. 누구 그걸 시비를 해요. 아 예를 들어서. 난 사장님 사랑해. 아 저도 좋아해요. 아까 얘기 다른 사장님 파도 이러면서. 얘가 그렇다고 얘가. 여자친구 있으면 그런 거. 누구 보고 그래요 그러면? 나 여자친구 어떻게 생겼어? 아니 형 보고 시비할 수 없잖아요. 낙겜 좋아서 생긴 거잖아. 형 보고 시비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맨날 7년 동안 이거 하는데 여자친구 안 생겨. 캡틴에게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아유 소개팅 언제? 아 자꾸 기승전이라 친구 가는데. 내 목표, 인생의 목표는 난 여자야. 아유 닌 온 지 얼마 만에 해결했어 그걸. 나 밖에 나가면 다 꼬일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안 꼬여. 에이 또 화면 넘겨. 꼬그러시네 또. 넘겨주세요. 네네. 아 저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 정말 좋아요. 아 회사 재밌어. 하루하루가 정말 인생을 산다는 게 즐겁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셨죠? 아니에요. 나스킨트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아니 게임. 아유, 이것도 사장님이 다 오케이 사인 내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그런 말 다 했지. 얼마나 재밌는데 롤바타가. 강키 때문에 프로그램이 산다니까. 완전 꿀잼이지 롤바타가 요즘에. 이거 목요일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에. 롤바타뿐만이 아니야. 원래 한 주에 제일 힘든 요일이 목요일인데 제일 재밌어요 요즘 목요일이. 롤바타 끝나고 NLB 있지. 아, 끝장나지 아주. 구견제는? 구견제는 제가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러면 강키가 들어가면 살릴 수 있다는 얘기네. 아, 못 살리죠. 구견제 최악인데. 아, 강키라도 안 돼? 아, 저는 그 능력치 그래프가. 둘이 방송 하나 만들까? 아, 뭐 할까요? 길거리에서 여자 꼬시는 거. 저는 빼고. 아, 왜? 여자친구. 아, 전 안 돼요. 소개팅. 아, 에이. 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에이, 또 그러시네 또. 여자친구분 혹시 보고 계세요? 저 어떻게 안 될까? 이거 머리 길를게요 이거. 머리 길를게. 아니 모자를 쓰던가. 이거 투블럭컷이죠? 아니에요? 그래 돈 받고 잘랐다 어쩌네. 알겠습니다. 상대가 블라디미르네요. 룬은 뭘 들고 오셨나요? 룬 안 바꿨죠? 그럴 줄 알았다. 잠깐만 내가 전판에 뭐 했지? 룬 안 바꾸신 것 같은데? 블라디 했겠다. 그러면은 도란검 드지 말고 신발 사가요. 신발 잠깐만 신발 사포예요. 흡혈 없잖아. 흡혈 없네. AP네 AP.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네, 아. 신발 사요. 신발 도란검 말고 신발 사요. 도란 안 돼요? 예 네, 아 지금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흡혈은 있어야 돼요 이거. 안경 유지 안 돼요. 처음에 탑 쪽은 그 갱 네. 오는 거 어디 좀 봐주는 게 좋나요? 봐준다는 게 어떤 아 인베 싸움이요? 네. 거기 서 있어요 강가에. 강가? 예 거기나 혹은 오른쪽 부시. 원래 미드가 오른쪽 부시 봐야 되는데. 예, 원래 미드가 그걸 봐야 되는데. 미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꼭 저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꼭. 이거. 예 저거 인드라 형 저거. 왜요? 잠깐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니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잖아요 저기 서 있는 게. 차라리 앞에가 쭉 나가면은 조금 더 앞에 나가면 미드 라인 보여서 괜찮은데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도가 보이네요. 네. 준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첫 스킬은 못 찍을게요. 안 아파. 첫 스킬은. 첫 스킬이요? 아, 잠깐만요. 이걸 더블 찍어야 되는데. 아 이게 룬이 근데. 룬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W보다는 아 Q를 찍죠 우리. Q? 아니다. 아니, 더블 찍어야 되나 이거? 탑이 뭐죠, 근데? 더블 찍죠. 뭐야? 더블이 나을 것 같아. 제드야? 그럼 가지마요. 와디슨 가지마요. 그쪽으로 탑 블라디 같은데?
제드가 블라디였습니다. 아, 막 블라디 없네? 정신 차리세요. 아, 예, 예, 잘못봤네요. 잠깐만. 아, 탈론 스킨을 보고 내가 그거 생각했구나. 피해군지 블라디 생각했구나. 비싸 생겨가지고 제드네. 제드. 제드랑은 딜싸움 어떻나요? 케네는 딜경화할 때 사거리 우위를 점해서 딜경화하는 게 맞는데 예. 제드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그게 안 돼요. 그림자 따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라인을 먼저 밀고 미니언 먹을 때 후드접 패면 돼요. 미니언 먹을 때 네, 라인 쭉쭉 밀어줘요. 계속 밀어요. 그냥 쭉쭉 밀어요. 스킬은? 더블 찍어요. 더블. 네, 더블 찍고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요. 앞에 가서 견제하실 때 부시를 끼고 견제하는 게 좋아요. 부시를 끼고. 왜냐하면 끼고 견제할 때 끼고 견제할 때 중요한 게 나가서 때리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야가 안 들어와서 미니언이 우리 못 봐요. 부시 안에 들어서 때리면은 스타일 봤죠? 예. 언더 위에 탱크가 때리면은 어쨌든 언더 위에서 시야가 보이잖아요. 잠깐 동안. 예. 그것처럼 때리면 보여요 시야가. 그걸 보고 미니언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에서 나갔다가 때리고 다시 들어와요. 부시에서 나갔다가 때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 미니언이 우리 못 봐요. 이렇게 하면 못 보죠? 딴 거 보자. 다시 맞추고 먹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앞에 분들에 비하면 이 정도 뭐 여기서 저 괜찮아요. 적정거리 문동가? 네, 오늘 견제하고 우리 미녀 많으니까 그럼 견제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템 보니까 롱소드네. 이거 초반에 압살하기 쉬울 거예요 진짜. 물량 먹고 스킬 오케이 하나 쓰는 거 좋아요. 먹으러 올 때 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우리 미니언 피를 발차려요. 우리 미니언 체력 적은 위치에다가 Q 쓰면 돼요. 봐봐요. 그렇지 맞추고 빠지고 좀 집중 좀 할게요. 네 저거 다 오늘 때려 평타 때려. 오, 때리고 오케이 패시브 쌓였죠. 다시 때려. 이거 무조건 때려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평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오 좋아요. 이거 기다리면 올 거예요. 아이 안 오네. 물량 하나 더 먹어요. 정글 위험하지 한. 괜찮아요. 우리 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위로. 아이고 전멸을 써야겠네요. 아유 좋다. 도망갈 때 그 예. 상대 스킬 쿨 계산한 다음에 예. 분명히 문도와 스킬 쿨이 오면 던질 거예요. 그때 한번 꺾어주세요. 그리고 안 맞아요 스킬. 다음 템은 도란? 도란 거 하나 가죠. 아 초반 아니다. 이거 이 청가버 거야. 물약 와트 사고 물약 도배. 그리고 갱 올 때 도망갈 때 방금 급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도망갈 때 좋은 건 알려드릴게요. Q 맞춘 다음에 예. 또 E로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또 터트려요. 그럼 스턴 나요. 오케이. 무조건 살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방금 너무 급해서 설명 드려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렸고. 아니야. 저 집에 가니까 보내주고 막타 먹는 거 E스킬 거 E스킬로 건드면 돼요. 원거리 미유는 한번 쭉 훑어요. 네, 훑고 때리면 돼요. 두 번째 치고 W 터트리고 에이 먹으면 되고 또 무조건 W 선마. W 선마. 네. 밀까요? 홀딩이요. 홀딩하고 천천히 먹다가 미니언 타임 비면 이렇게 와드 하락하고 앞 예 거의 되고. 웬만한 문도계는 제가 살 것 같아요. 웬만하면 Q만 안 맞으면 뭐. 예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Q 맞추고 이스킬로 지나가면서 스턴 그 스택 쌓은 다음에 W로 한 방 딱 터트리면 죽기 때문에. 아, 스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왔고요. 템이 템 차이가 좀 나네요. 근접 될지 말아요. 네. 아이고. 무조건 밀어야 돼요. 지금 제 근접 스킬 풀이거든요. 저 이제 할 거 없어요 지금. 저거 말고 할 거 없어요. 달로. 좋아요. 문도는 미드에 있고 빼요 다시 때리고 때려도 돼 그림자 없어요. 왜 들이댔지? 깜짝 놀랐네. 한번 딜과 해본 거죠 그냥. 궁금했다 괜찮아. 이스킬 있어요 괜찮아. 그림자 와우
괜찮아요. 살려서 좀만 살려, 좀만 살려. 표창, 표창. 어, 문도 왔다, 문도 왔다. 마스터의 순간, 마스터의 스펠 뭐야? 마스터의 스펠 뭐예요? 순간 이동, 순간 이동 있나? 있나? 순간 이동 있나? 헬퍼, 마이 탑. 위험할 거,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순간 이동 있으면 위로, 위로, 위로. 왔다, 왔다. 순간 이동 왔다, 순간 이동 왔다. 오케이, 살았어, 오케이, 살았어. 오, 살았어, 살았어.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미녀. 이거 집에 가서 망했어,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패시, 아 이거 마이가 잡나? 마이가 잡나? 잡았다. 저도 알파 한 다음에 알파 하고 하면 잡을 것 같은데 능력이잖아요. 다음 템, 다음 템, 다음 템은 또 또 안 되지? 또 청가 보고 우리 추적자 패면 보고 내가요. 우리가 도배하고 마이크 쳤다. 이길 것 같더라고 마이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라인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아 이거는 처음 알았다. 우리 편 그 뭐지 스펠 보고 네. 콜.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건 사실 뭐 경험이라서. 이제 라인을 땡겨야 되겠죠? 아 약간 힘드니까 땡기죠 이제. 이제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지금 육렙. 이제 못 이니까 우리 한 타를 봐요 한 타를. 도망갔다. 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요. 스킬 없어 스킬 없어.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미니언 먹어야 돼. 아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룬이 문제였어요 대학 때. 룬이 좀 큰 문제였어요. 샷 홀딩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저 승급전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샷. 오 이겼네. 우리 한타만 봐요. 한타만 무조건 이거 막타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 Q로 먹어요 Q로. 몸을 살려라. 일단 태세 변화해요. 이제 Q 선마예요. 이렇게 Q 선마예요. 태세 변화해야 돼요 이제. 아 중간에도 그렇게 바꿔요? 마음 바꿔야죠. Q 쿨 줄여야 돼요 지금. Q로 막타 먹어야 돼요 이제. 평타로 먹으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평타로 먹을 수 있는 거리는 괜찮은데. 네. 샤 우리가, 좋아. 오. 나 승급전. 우리가 평타로 먹으려면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위험하잖아요. Q로 먹어야지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면은 하나씩 못 먹은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Q 선마 하면은. 아 이거 그림자 있으면 클릭 안 돼요. 아 진짜. 네 그림자 있으면 클릭 안 돼요. 나 처음 알았다 진짜. 저것도 파티클 영향 받아가지고 안 돼요 클릭. 아우씨. 가끔 저거 지나가는 사람 있더라고요. 무조건 살리면서. 옆에 붙지 마요. 아 빼요. 맞으면 안 돼. 죽어요. 죽잖아. 아 맞으면 안 돼. 궁킬 때 무조건 빼야 돼요. 답 없어요 지금은. 노답이야 노답 노답. 그 사책 사책. 창문 열었대.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온 게 아닌데. 아 역시 마이를 했어야 되나? 아 룬이 너무 문제였어요 진짜. 룬이 이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캐네 제일 셀 때가 언제냐면 상대 타워로 비워 넣은 다음에 예. 막 타먹는 거 패는 건데 약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망한 거지. 잠깐만 템이 흡혈이랑 못 이겨요 이거. 진짜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망할 때 망했으니까 실수만 챙기면서 죽지만 않고 알겠습니다. 예. 존냐만 띄우면 돼요 존냐만. 마소야 갱킹 없다고. 아니 뭐 없을 수도 있지 마이니까. 마이니까 마야 계속 갱킹 거네. 이거 하면 그리워요 이것도. 이거 먹으면 돼요. 와드는 위에 붙이죠. 위에 붙이. 아니야 위에 붙이 위에 붙이. 여기. 라인 위에 붙이. 아니 라인 위에 붙이. 저기 봐봐요 저기. 여기. 앞에 뒤에. 뒤에 거기 봐봐요. 어, 저기 밖에 안 나갈 거니까 여기서 바꿔. 그, 숨어요 그냥. 혹시 모르고 쟤네 낚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문도 탑이 안 와요 이제. 아이고. 제드가 어디 갔지? 아유 구신. 먹고 맞네. 어? 저 말 걸린 것 같다. 아니네. 막타만 먹어요 막타만. 알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막탄 잘 먹지 않나요? 아유 원딜 출신이라서. 아유 그럼요. 못 먹네. 붙지 마. 아, 떨어져. 잠깐 먹네. 그러니까 우리 Q선 말하는 거예요. 저 거리 어?
빼야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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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요 마이 궁 썼어 가지마. 마이 궁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 절대 안 그렇지? 죽어 절대 안 죽어 마이라서 피하는 걸 마이라서 저거 사기거든 저거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리기만 해요 이거 문도가 문도가 다 입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마이 순간이도 왔으면 어 무대 갔네 앞에 거 한 대 때려놔요 앞에 거 한 대 네 저 못 먹겠다 2로 들어가지 마요 지금 무조건 막 타먹겠다고 들어가면 얼어맞으니까 이야 뭔 난리 났는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아이고. 왜 이러냐? 아이고 막타를 잘 드신.. 네 알겠습니다 오 붙지 말고요 지금 때려도 돼요 네. 그런 적 없습니까? 탱크님이 더 아프네 저거 넣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이가 흥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게 캐네는 망해도 궁을 쓸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거는 상황 자체가 붙지 마요 어우 아파 진짜 아파요 포창 두 대 맞으면 진짜 아파요 혹시나 했는데 예 진짜 아파요 이거 어색했다 때려놓고 궁 쓸려나 보다 다이브 준비해 다이브 저 스택 붙여놔요 스택 붙여놔요 아유 저 진짜 아프다 물려먹어요 스택을 하나라도 붙여놓으면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욕먹었어 샷샷 스택을 붙여놓으면 왜 안전하냐면은 W랑 2단 맞추면 바로 스턴이에요 스턴 예 무조건 스턴이니까 하나 맞춰놓으면 진짜 유리해요 캐는 하나 붙여놓으면 무조건 스턴이에요 물려먹어요 바로 먹어요 이거 줘야 되니까 줘도 돼요 타워 얘기하는 거죠 네 줘도 돼요 그냥 하나만 표지 붙이면 무조건 살아요 저 포창도 두 개 다 맞으니까 하나만 펴도 되니까 약간 의식하면서 각을 안 주면 돼요 포창 저기 쿨 좀 길거든요? 만물의 존재하는 균형 궁 빼요 안가도 돼 빼요 미연죽여 아이고 싸워야겠다 괜찮아 침착하게 아 길었다 아유 학살 중입니다 원숭이 오고 있는데 그림자 없어 잡았어 이 그림자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네요 아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근데 왜냐면 우리가 돈을 별로 안 줘요 아 재료 비싸요 지금 원숭이가 흥했잖아 아 그래 제가 키를 안 먹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싸주려는 게 아니고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던진 거예요 저거는 제드가 말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스킬은 어떤 거? 그대로 Q? 아 W를 바꾸자 라인전 끝났으니까 라인전 끝났으니까 템은? 네. 조냐 선택 조냐? 네 하위템 가고 신발? 돈은 좀 모으죠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신발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돼 무조건 조냐부터 가야 돼요 무조건 아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죄송합니다. 궁만 쓰면 돼요 궁만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했다고요 뭐라 그러지 마요 괜히 그러지 마요 아 괜히 그러지 마요 아무도 뭐라 안 했잖아요 탑은 원래 그런가요? 아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아무도 뭐라 안 했잖아요 탑은 원래 그래요? 아 강하게 나가요 뭐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는데 괜히 그래요 원딜이라서 아 괜히 숨이 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게임은 에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따 아이고 아이고 피해야 되겠죠 아유 안 보여요 피해요 침착하게 가슴 죽었네 마이가 상대 정도 들어가고 문도가 어디 있어야 되나요? 이거 미드가요 문도 왔어요 문도 왔어요 저거 문도 봐봐요 이거 갱 당한 척하고 좋아 가면 돼 아 저거 약간 무리하는 것 같은데 잡아 들어가지 마요 빼요 안전해 우리의 마이는 사기니까 안전해요 빼요 제대로 봐요 저거 스턴 에 그거 패시브 아껴놔요 아껴봐요 제도 올 수도 있어요 아껴놔요 아직 보고 있어요 왔다 저거 스턴 걸어줘요 맞추고 W 이거 빼요 우리 네 살았네 봤어요 전 탑으로 네 탑으로 가죠
화면이 답답한 건 그런 건 없죠? 아까만 훨씬 낫죠. 아, 아니 다행이네. 진짜 3인칭 체이스 뷰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 할 때. 그거 보는 것 같더라고 진짜. 어? 원숭이 죽었다. 어 잡았어. 오! 뭐야 좋아. 쟤도 궁 맞았는데 살았네. 아 잡혔네. 나쁘지 않은데? 탑 파밍해요 이제 우리. 원숭이 잘한다. 좋은데? 원숭이가 한타 때 크면 진짜 센데. 라인전이 쓰레기라는 거지 한타는 좋거든요 원숭이가. 이거 집에 가요. 내가 볼 때 못 깰 것 같아 이거. 파괴되었습니다. 네, 못 깨요 못 깨. 오버하지 말고. 지금 애매하게 막 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시간 버리고 그럼 더 손해니까 와드 두 개. 와드 넓게 막아야 돼요 수비적으로. 시야가 너무 없어요. 할만해요. 어 동점. 네 할만해요. 그리고 지금 한정이 캐내는 돈을 안 줘요. 쟤네가 먹은 키 거품이 좀 많아요. 쟤네의 키리 거품이 좀 많아요. 쟤네가 BF를 가네. 이 괜찮겠는데 이거? 가자. 진짜 나 그러지 마요. 그거 막 쓰지 마요. 위험해요. 막 얘들 문도 있었다 죽는 거예요. 막 쓰지 마세요 그거. 이거 받고. 아 이건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는데. 저는 이동 스킬 무조건 웬만하면 안 써요. 생존기 같은 거는. 네 웬만하면 진짜 아껴요. 침착하게. 아니 올라가요 먹어요. 우리 400원 남았어 조냥 400원. 이럴 때도 이 쓰거든요 올라갈 때. 아 쓰지 마요 위험해요. 저 밀고 걸어가요. 이거는 프로도 경기에서도 가끔 나온 장면이에요. 괜히 이동기도 쓰다가 죽는 장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게임 안전지향이 굉장히 무조건. 오, 세요. 아유, 괜찮아. 가지마요. 물량 먹어요. 쟤 우리 못 죽일 거예요, 이제. 못 죽여. 미니 한 대 치고 패시브 쌓아요. 아이고. 진짜 약하다. 정글 죽네. 아니 저는 이거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지금. 와 저도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아까 나미가 욕을 했지? 그러니까 맞기 전에 제가 미니언 때에서 패시브 쌓으라고 했잖아요. 예. 패시브가 3개였어요 한 번 더 쌓으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패시브 던지고 Q W하고 사는 거였어요. 스타 맞춰가지고 QW. 네, 무조건 세 번만 때리면 돼요 타워 안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타워 안에 다이브 당할 때는 스턴만 걸 생각해요. 아. 그리고 스턴 건다는 게 궁으로 스턴 건 게 빠르게 스턴 걸리지 않아요. 킬로 건 게 스턴 훨씬 빨리 걸려요. 궁으로 막 스턴 거 생각하면은 좀 오래 걸려요. 아 이거 시야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아 미치겠네. 블루 쪽 와다가 박아요. 제드 라이밍 왔다 갔다 한 거 못 박으니까 박아놓고 예.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웨이브 두 개 먹으면 존야 나오겠다. 저 싸워 질 것 같다. 수비적으로 가지 말고 냅둬야 먹는 거냐. 오는 거 먹고 와도 봤으니까 보이죠? 한 번 W 아유 W 만약 찍으면은 네. 터트린 다음에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아 쿨이. 네 금방 돌아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올 수 있어요. 제드가 갔나 집에? 집에 가요. 전혀 나왔어요 집에 가요. 집에. 위쪽에 시야 없어요. 우리 가면 위험해요. 아 마이가 역시 마이 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조합 보니까 마이랑 베인이 힘쓰기 좋은 조합이거든요 우리 편이.
도와줄 게 많아요 우리가 CC로. 마이 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CC가 좀 필요하다고 항상. 한 번만 걸어주면 잡아버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그게 좀 많아요. 남이랑 오공이랑 캐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막 CC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가지마요 가지마요 위험해. 시야 없어요 시야. 미드로 가요 미드로 가요. 시야 없어요. 안 보이는데 가지마요. 네 안전하게 있는 쪽으로만 바꿔나가면 너무 위험해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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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했네. 네 한타하면은 괜찮아요. 한타만 잘하면 돼요. 아유 빼요 빼요 바로 받아주고 오케이. 진짜 한타만 잘하면 돼요. 충분히 이겨요 진짜 이거. 앞에서 들어가지 말고 옆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 늦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금 좋아 지금 대박 대박 대박이다. 더블 킬 좋냐? 대박이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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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옆에서 치고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우! 마스터이 어? 아 은신했네. 트위치 은신했다. 그쪽 따라가 보고. 항상 제일 좋은 것은 예 옆에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 앞에서 들어가면은 얘네가 보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걸. 예.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천에 뭐 쳐낸다든지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를 못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물려요 진짜.